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현지 응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슬란 선수는 세 가지 픽을 한다고 정리가 있거든요. 네. 스티브 기스 하즈미. 근데 오늘 저는 말만 들었거든요. 기스 잘한다고요? 네. 정말 잘한다고 울산 선수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기스를요. 근데 오늘 실제로 봤고요. 스티브도 엄청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즈미가 나오지 않을까. 오! 기스 골랐어요. 방금. 지금 기스 골랐어요? 기스를 골랐다면 이거 샤넬 선수가 어떤 판단을 줄지. 일단 캐릭터 골랐습니다. 리샷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면 연출은 기가 막히겠네요 방금. 키스로 말도 안 되는 홍보 자체의 완성도가 있다는 건 키스는 반 이상 한다는 거예요. 샤넬 선수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엘리자가 나왔을지. 아슬란 선수 이번 기사 두 선수 기사 헬기 맵으로 이동합니다. 결국엔 키스를 이기기 위해서 알리사가 나왔고요. 알리사로 짠 운영. 그렇죠. 한 번의 찬스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붙기 전 단계에서 커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스도 12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럴 때마다 시계나 반시계로 피하면서 어퍼 찬스도 노려봐야 되고요. 아슬란 선수의 강점은 정말 하단을 잘 맞는 거로 있거든요. 하지만 과연 미리미리 좀 세게 내보는데요. 근데 알리사의 기술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막을 수 없는 기술들이 주력하다는 거. 기스 입장에서는 첫 번째만의 길을 굉장히 잘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기법으로 알리사 자체의 이 디폼에 대해서 영구로 와 오늘 샤넬 선수 뭐야? 뭐죠? 방금 쌍장 넣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설마 이게 무릎형의 복수다 이런 건가요? 지금 샤넬 선수 영리하게 리니어워크가 좋고 흘리기 스텝까지 정확히 때려줍니다. 지금 번개차기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번개차기 맞게 되면 게임이 터집니다. 샤넬 선수 그걸 알기 때문에 차분히 게임하고 있고요. 중단 깔아주고요. 아 슬라 좋아요. 정말 알리사 잘해요. 네, 진짜 방금 전 이 디폼의 이해도는 무슨 공격이 나올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외너퍼 지금 현지에서는 일방적인 응원이 있습니다. 아 복수라는 거는 에보 재팬에 대한 복수라는 얘기죠. 외너퍼 안마손 아빠 건져야 되거든요. 샤넬 네, 선수가 기가 하나 한 번 더 있는. 와 파크 좋네요.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좋고요. 지금 움직임 횡심을 막기 위해서 모래 뿌리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횡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샤넬 선수는 또 횡신 잘 돌기로 소문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서로 딜 차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차이 들어가고요. 정말 샤넬 선수 끝까지 차분하게 해주겠네요. 크래쉬 위험하니까 빠져나오고 가서 연구하고 있는 샤넬. 끝에 와 마지막 순간에서 리니어 더크. 아 그리고 다시 뒤로 빠지는데 이거 번개차기 쓰고 싶죠. 각이라고 느끼고 있죠. 지금 레드 아슬란 선수도 레드 견뎌야 돼요. 그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샤넬 선수가 끝까지 참아줌으로써 레드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상황에서 아슬란 선수도 참지 못했어요. 와 시계횡 방금 예술적이었어요. 그렇죠. 아 도발까지 계속 보여주면서 멘탈 브레이킹까지. 와 지금 회 짠소라는 거 샤넬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국에 기스 많아요. 그 상황에서 짠손 많이 개긴다. 횡신 돌아주면서 때려주고 있어요. 예, 한국 기스가 강하단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죠. 움직임.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체력들에서 번개차기. 번개차기 외너프 투. 기스는데요. 기 다 써야 되는데. 아, 안 되죠. 이거는. 샤넬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요. 기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넘사벽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스로는 안 된다는 게 국내 기스 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짠손 나오는 거를 횡신 돌아서 다 때려주고 있고요. 이러면 제 생각에는 아슬란 선수의 주력 픽인 카즈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짠싸움 가는 건데 울산 선수의 카즈미도 작년에 ISF 예선에서 이겼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샤넬 선수거든요. 그렇죠. ISF에서 울산 선수의 카즈미 어떻게 보면 횡신 반시계를 잘 돌아줌으로써 카즈미에 대한 완벽한 파일을 보여줬거든요. 어찌 보면 샤넬 선수를 더 잘 알고 있는 쪽은 울산 선수인데 그럼에도 어려운 싸움을 펼친다는 건 아슬란 선수가 지금 이렇게 한번 밀렸을 때 바뀌어지는 픽들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샤넬 선수가 역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역캐 본인이 장인이기 때문에 횡신을 엄청 잘 이용할 수가 있고요. 끊임없이 반시계를 잘 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아슬란 선수는
원잽 이런 압박을 굉장히 해주면서 우종, 태세 이런 걸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그걸 얼마큼 반시계로 샤넬 선수가 잘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샤넬 선수가 다시 한번 세기를 받고 승자조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싸움 준비하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샤넬, 하지만 아슬란은 카즈미로 바꿔서 나오는데 내비 깁니다. 그렇죠. 만약에 샤넬 선수가 이기게 되면 락스 내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런 그림, 노르마 선수와 노비 선수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내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게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세 짬바야, 아슬란 선수가 좀 더 신중하게 첫 번째 라운드와 다르게 더 신중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 슬라이딩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만큼 굳어 있습니다, 아슬란. 아, LK 들어오는 거. 아, 구두 닦아주고. 구두 닦기 보고 막을 수 없죠. 일단은 인광열권으로 지켜주고 있는데 하단으로 세이야 좋네요. 하지만 와! 정확해요. 오늘 샤넬 선수 폼 미쳤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막았어요. 아, 계속해서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방금 터친 거 14딜캐로 완벽하게 때려주면서. 네, 너무 좋죠 지금 상황. 드러퍼 현재 시갱신 가드로. 아, 와! 반시계도 좋았어요. 딜캐주려고 했던 그 욕심. 지금 두 선수가 장군 멍군이에요. 두 선수 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상킥에서 이어지는 딜캐까지 해주는데 원투투로 데미지 중시. 그렇죠. 정말 어지럽네요. 횡신 엄청 양 선수가 잘 돌기 때문에 확확 돌아갑니다. 아, 첫 번 더 흥해야 되거든요. 멀미난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조금 더덜 어지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와, 결국 왜 샤넬 선수가 타짐을 잘 잡는지 보여줬어요. 네. 반시계. 오? 아, 이것도 딜캐 소박해서 유리는 가져가지만 호밍기 단계에서 빠져. 저 3타? 어. 하지만 모르겠네요. 레드 견뎌야 되거든요. 레드 태세. 와! 샤넬 선수가 섬광 2타를 허친 거를 레드를 본인이 때려줬어요. 아, 사실 여기에서는 3분의 1을 해줬어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샤넬 선수, 와. 어쨌든 대단합니다. 맨오퍼 카운터 났습니다, 방금 전에. 하지만 다 해주고, 딜캐 못합니다, 아슬란! 아슬란 선수가 말리는 거 처음 봤는데, 라슬란 선수가 마지막 상황에서 RK 카운터로 말리는 거 흘려요! 있고요. 흘려요! 콤보 잘 넣었습니다. 이거 슬라에서 써주고요. 네, 구독자께 한 번 더 할 것 같죠? 그리고 10호? 10호! 이러면 구독자 들어가죠! 와! 아,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볼륨을 너무 저희가 키면 안 되는데, 지금 샤넬 선수의 너무나 완벽한 승리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오버해서 여러분들 귀가 약간 좀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에보 재팬의 우승자의 아슬란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잡아낸 샤넬. 제가 이런 얘기를.